2800년 전입니다. 당시 미네마라의 10번째 왕으로 우시아가 16살 젊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 다른 이름으로는 아마 아샤라고 하는 그런 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의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도 그 선왕이었던 아마샤의 일생을 그가 보면서 한 인간이나 한 나라의 성공과 실패는 그 어떤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정직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29년간 그 유다나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다 평정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방 쉘자손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하나님 그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심으로 결국 그가 침묵시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광경을 보았던 그 우시아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몫을 밝히 아는 스가랴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제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형통하여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보면 꼭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꼭 따라붙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왕하 18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오늘을 가든 옷을 하든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형통하리라. 이처럼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다른 일이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화에서 통일하님이 1년 동안 하나님을 맡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만사가 역동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지도자들 다 모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그들이 형통하게 되었고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기 동안 소강수 통일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여 어느 행보다도 형통한 복된 행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했습니다.
지금을 감당하여
끝까지 만사를 통하는 훌륭한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